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열일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새삼 좀 더 깨달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통독 성경을 들고 시편을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세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약 한 20하루 정도에 걸쳐서 지금 시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런데 시편으로 들어가 보면은 150편에 각기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이제 50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은 명확하게 말하면 완결성을 포인트로 그 장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이를테면 토픽을 40개를 완결된 토픽 40개를 묶어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65권의 그 장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완결된 토픽을 중심으로 떼서 한 장 한 장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딱 한 장에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완결성이죠. 그런데 시편의 경우는 이제 독특한 게 한 장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편이 한 장, 2편이 한 장, 그래서 150편이 한 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다 하나하나 완결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거죠. 시의 특징은 중간에 쪼각내면 안 됩니다. 시는 딱 그 한 편으로 완결성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의 완결된 시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정말 놀라운 한 권의 책이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는 이 기초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지식이라고 그럴 때 좀 이제 큰 겁니다. 이렇게 큰 기반 위에 예를 들어서 하늘에 대한 기초지식, 땅에 대한 기초지식. 이게 땅이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하늘과 다르잖아요. 땅은 사람들이 딛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고여 있는 물은 예를 들면 이제 배를 띄우면 또 딛고 쓸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 대한 기초 지식은 허공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딛고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크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하면. 예를 들면 뭐 북극해와 남극해가 좀 북극 쪽 남극 쪽의 하늘이 공기가 다르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갈 수 있지만 기초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걸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지식 이걸 기초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 다음 공부로 가야 공부가 깊어지는 거고.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 머리도 좋아지는 거죠.
음식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필수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의 특징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짠 거, 매운 거를 이렇게 조금씩 구별을 하죠. 구별을 해서 이제 그 맛을 느끼는 게 이제 혀에 음식 먹는 기쁨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음식 쓰레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줄여서 음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음식 쓰레기를 우리가 멀리 하는 이유는 그 음식 쓰레기는 도대체 정체가 없습니다. 그게 매운맛인지, 짠맛인지, 새콤한 맛인지, 이게 다 섞여버렸다는 거죠. 어떤 특성 없이 섞여버렸을 때, 이제 이걸 음식 쓰레기라고 그러고, 그거는 인간들이 절대 그걸 먹을 마음이 없는 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지식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조화로운 건 좋은데, 도대체 다 구별 없이 매운맛, 짠맛, 신맛 구별이 뭔가 그 구별성이 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섞여있으면 그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그 기초 위에 바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야기가 있고 그 옆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구별해주는 이유가 우리의 그 지식을 충분히 잘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초 지식부터 쌓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인 시편은 다른 65권과 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6권 중에 시편에 그 150편 안에 각기 다른 그러니까 완결성을 가진 각기 다른 독특한 작품 그 150편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저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의 저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모세. 출애굽기의 저자도 딱 한 사람 모세. 그런데 그 66권 가운데 시편은 저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 또 한 사람이 다윗, 또 한 사람이 솔로몬, 또 한 사람이 아삽, 또 한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 뭐 그 다음에 또 에스라의 작품까지 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태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저자는 마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때 그 저자는 저도 요한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으로 가면 오, 저자가 이렇게 다섯 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드러난 저자만 다섯 명 이상이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쓰신 분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대략 150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약 한 70여 편 이상을 다윗이 썼고 다윗은 이 독자적인 한 편 한 편의 시편을 150편 가운데 절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렸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전체를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셔서 그 자리에 놓았다. 이렇게 크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저자가 이렇게 넓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 시편이라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모세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라면은 대략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그 단독
독자적인 작품 시편을 1000년에 걸쳐서 모아놓은 한 권의 재기 시편이다. 요 기초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150편의 그 포인트, 주제라 그러죠. 그 주제가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주제를 이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 150편 가운데 상당수 시편이 이 탄원시라 그래요. 탄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억울한 경우, 삶의 지경에 처해졌을 때 너무 속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자포자기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억울한 경우를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 이 억울한 경우를 뭔가 해결하고 싶은, 이제 그게 인간의 바람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바람을 보통 이제 사람들은 바로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다 싶으면 그 억울하다, 이 억울한 걸 가지고 옆 사람, 가까운 가족,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그 억울한 걸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편의 많은 탄원시들은 그런 억울한 경우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타픽의 시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다윗의 시편에도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타픽이 있는 거죠. 이 독특한 분이에요, 이 다윗이.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만 억울하면 바로 그 억울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런 경우, 그 억울한 경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타픽의 시편이 많습니다. 탄원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구한다.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께 구했다. 고했다. 아, 그래서 써놓은 시편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시편 탄원시의 특성은 그 억울함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억울함을 단지 하나님은 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결국은 해결하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 시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그 공감 타픽 중에 하나가 탄원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감사시입니다. 감사. 이제 감사라는 건 탄원과는 또 좀 반대죠. 뭔가 내 안에 억울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마움, 기쁨이 이제 차고 넘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누구를 불러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의 이 많은 내용의 감사시는 내 안에 억울함이 아닌 기쁨과 고마움과 감사가 발생할 때 그 고마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모든 나의 기쁨과 감사에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시편이 많습니다. 150편 가운데 어느 시편을 읽어보면 뭔가 그 억울한 걸 토로하는 그런 탄원 시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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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는 단어로 시를 지어서 한 편을 완성시키는 그런 감사의 시편이 있죠. 또 이제 그 시편의 이제 주제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전을 향하는 시편, 성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곳에서 시간을 쓰고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내용이 담긴 시편들이 가만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성전을 향한 소망, 이 시편들이죠.
예, 또그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는 말은 글 그대로는 이제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붓다 라는 건데, 그 핵심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공직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공직자를 세우는 게 얼마나 공유롭고 이것이 놀라운 인간 삶을 여타 피조 세계와 구별해서 놀라운 월등한 풍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 자체가 기쁨인지를 이제 거기 안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사하는 내용의 주제로 시편을 써놓은 시편들이 또 많다.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찬양. 이라는 거. 이게 이를테면 이제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제 찬양 시편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감사 뭐또 혹은 메시아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그 토픽 자체를 찬양에 더 두는. 이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을 띠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편 저자들 가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왜좀어뭐 이렇게 억울하다, 감사하다 이런 포인트를 맞추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찬양의 시편들이 좀 많다. 그렇게 크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정리하면, 크게 보면 66권 중에서 시편의 이 구성이 다른 65권과 어떻게 다른지, 한 장, 한 장의 어떤 그 완결성이 다른 권하고는 다르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저자가 천년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그 다음에 그한편한 편의 그 시의 그 핵심 주제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 이 103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잠깐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 깊이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제가 먼저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이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는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도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당부 혹은 결심 혹은 명령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결심이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도 때로는 이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망설이고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결심이라는 게 참 우리 인생에 효과적인데 이 다윗이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 영혼에게 결심시키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가 자신에게 결심시키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키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보면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그걸 이제 일컬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자기 애가 뭐 크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유치하다는 거. 우리가 애들이 조금 유치한 건 자기중심적인 건 봐줄만 합니다. 애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유치한 사람을 보면 가족들이 힘들어요. 어른들이 유치하면 가족들이 힘들고 친구들이 힘들고 다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거나 유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 키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보면은 참으로 놀랍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핵심이잖아요. 핵심 자기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해놓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은 천사까지 생각한다라는 게 이거 너무 생각이 깊어져야 거기까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범위라는 게 늘 사실은 이제 자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속사람은 물론이요.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천사들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이 구절을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느냐. 이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알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출애굽기에 금송아 우상 사건을 용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속성을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그걸 여기 기록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제 500년 전 기록인 거죠. 근데 그 기록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이 혜택을 누렸다. 아,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하며 그 통치의 그 기초하에 자기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걸 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늘의 천사들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보면 인생의 이 짧음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하심을 이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반면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아,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짧은 존재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길게 그 짧은 인생들을 복주시면서 품어 안으시고 이끄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유치하다라는 얘기는 늘 자기 중심으로 모든 타이밍을 다 이렇게 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손부터 자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으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의 그 광대하심을 인생의 짧음과 비교하면서 짧은 인생이 우리가 그런 말들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 놀세. 뭐 우리 생각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죠.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이 의미 있고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속성의 통치 앞에 서야 된다. 그걸 고백해놓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표현을 쓰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 왕권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다섯 권의 책이 없으면 이런 고백은 근원적으로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이제 창조하심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이제 하늘에 두시고 만유를 이제 다스리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좌라는 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얘기는 공직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에서 제일 출세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이제 보좌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다윗이 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자기는 먼지만도 못한 작은 자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 보호자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면서 어떤 고백을 또 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놀라운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수종 돌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 많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있을 이제 기록될 계시록에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수많은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게 계시록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기 전 천년 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천국 장면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그 기록해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와우.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 그쪽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거기 기록이 나오는데 그 훨씬 천년 전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수종도는 하나님의 보좌 그늘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수종도는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이를테면 이제 시편 103편 다윗의 시편 안에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지. 그는 이제 찬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고한 게르손 모라리 자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직 시스템을 이제 재판관과 찬양으로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턴하면서 그 시스템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인생을 짧게 70년을 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에고이즘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 영역을 얼마나 크게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까지 해놨는지. 우리 이전 3000년 전에 우리는 아직도 이 시편을 가지고 나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나의 에고이즘에 빠지고, 에고이즘이라는 말은 좀 고상해 보여요. 나의 유치함에 빠져서 이게 못 벗어난다면 야, 이 다음 한 주간 더 이제 시편 공부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책을 공부함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달라질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초 토대부터 궁극적 목적까지 달라진다. 이런 소망들을 같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시편을 더 깊게 묵상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는 복된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동시대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로 만들어가는데 기쁨으로 인생을 바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우리 통독교의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더 시편을 공부하여 잘 묵상한 후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걸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그 복된 시간을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